안녕하세요. 오늘 월요일 맞죠? 대답도 없어. 날씨 때 보고 있느라고 대답도 없어요. 오늘 22일 월요일이고요. 오늘 동부도 나왔습니다. 저번에 영랑리 가고 뭐 웅진항 갔다가 바람에 파도에 개고생만 하고 와서 역시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. 그래서 오늘도 동부도 찾아왔습니다. 오늘 종류별로 내려놨어요. 다금바리, 원유징어, 광어. 이렇게 내려왔는데 뭐라도 하나 물리겠죠? 정갱이는 그럭저럭 간혹 한 마리씩 올라와서 생밀기체비 내리는데 어려움은 없었고요. 그래서 지금 한치도 잡으려고 준비하고 간간이 한 번씩 던지고 있습니다. 고등어도 미끼 만들어야 돼서 고등어도 잡으려고 하고요. 아!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오늘도 카드채비에 자리돔 잡히듯이 돌돔 새끼들이 조그마한 새끼들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. 한 수십 마리 잡은 것 같아요. 내리면 계속 정갱이하고 자리돔이 아니라 돌돔 새끼 그리고 간혹 참돔 새끼 엄청 많네요. 당분간은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빨리빨리 커서 이만해져갖고 좀 잡혔으면 좋겠어요. 일단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많이는 욕심이고 간간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. 왜 어디 가게? 어디 갈 거예요? 여기 엄청 크네.
아닙니다. 내려와서 올리는 건데 너무 깊게 내리죠? 뭐 안 좋죠? 어? 왜? 바닥에 껴갖고 바닥에 껴갖고 잘라졌어. 지금 사서 내린 건데 이 좀 어떻게 해봐 잠깐. 비비야 이리 와. 정갱이 잡아놓은 게 다 죽었어요. 한 마리 남겨놓고 마지막 정갱이야. 정갱이 잡아야 돼. 아 기껏 잡았는데 다 죽어. 너 왜 거기다가 고기를 주물고 있어? 그러다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이놈아. 와. 입질도 안 해? 입질도 안 해? 그걸로 뭘 달아? 지금 10시 정도 됐고요. 한치 두 마리. 근데
한 저희가 7시 반? 그 정도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지금 10시 다 돼가는데 그 사이에 또 빠졌나봐요. 간간이 저 찌 쪽에 몇 마리 올라오는 것 같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쪽이나 또 이쪽은 뭐 지금 저 혼자만 하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오늘. 다리에 사람이 없어 오늘도. 루어하는 쪽에는 지금 저 혼자 한치 낚시하고 있습니다. 근데 두 마리? 그리고 아까 생미끼 채비에 조금 입질하고 외바늘에도 입질을 하고 하더니 지금 전혀 입질 없어요. 지금 고돌이 들어오고 전갱이 큰 거, 웬일로 전갱이 큰 것들이 물고 올라오네요. 그리고는 조용해요. 오늘은 바람도 없고 바람이 불어도 탈이고 바람이 안 불어도 탈이고. 아 더워. 조금 더 해봐야겠죠? 찢어졌어 입이 똥돌 때문에. 네. 어디 있을까? 똥돌. 똥돌. 놔줘야지. 한쪽 올라오네? 두 마리? 두 마리? 한쪽 올라오나 보네? 개 잡으려고. 어딨어? 아이고, 아이고, 올라오네. 아. 야. 할치가 할치가 할치. 네. 할치가 뽕돌로 물고 올라왔대. 야, 여기 큰 것 같아. 지 5만 3만 원 아니야. 할치가 쏙 들어갔지. 이제 손모줄 모줄을 다 잘라서 도망갔어. 호줄맹이나 갈치나 뭐 그런 거예요. 그런 것 때문에. 일등이 아예 안 나와요? 한 마리, 두 마리 나왔나? 약간 하는 거, 약간 한 거, 한복만 한 거. 들어가세요, 형님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. 아, 집에 가야겠습니다. 지금 4분 전 1시. 1시 다 됐고요. 또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또 날 샜네. 뭐 1시라고 해도 날 새기는 건 아니지만. 아, 그래도 오늘 한치 네 마리. 한치 네 마리 고돌이 미끼감 잡았고 전갱이. 전갱이가 의외로 큰 거. 엄청 큰 거. 어, 이건 너무 거짓말이 심한가? 하여튼 좀 큰 거 저희 냥이들 간식거리 넉넉하게 잡았고요. 어, 이 정도면 만족하죠. 뭐 더 이상 뭘 바래. 아이고 진짜 나가서 개고생 안 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. 아, 오늘도 이렇게 잡고 일단 사람이 없어서 좀 잡았던 것 같아요. 지금 한치 낚시 하시는 분들이 다리 없어갖고
뭐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만족합니다. 오늘은 성공했어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봬요.